7월 1일 날 어부부 반도체에 16,130원 밑으로 진입 또는 시가회복을 보셔라. 이날이에요, 이날. 그죠? 시가회복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드렸는데 그날 안 갔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올라왔죠? 스윙이 되는 자리니까. 어부부 반도체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에이프로젠도 요거 이제 시가회복 나오면은 요날 보세요. 아니면 이제 흐름을 바꿨으니까 밑에서 잡거나 보세요. 요건데 공개방 요거 드려야겠다. 자, 에이프로젠을. 자, 단타는 뭡니까? 짧게 보실 분들은 오늘 시가예요. 오늘 시가 손절 잡고서 하시면 되겠네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짧은 손절은 오늘 시가 일봉상에서 조금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120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에이프로젠 VI 같습니다. 오늘 에이프로젠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52주 신고가인데 내려가도 흐름이 돌아갔어요. 개부르 뚫고 나온 애들. 그리고 나서 요 밑에서 지금 지지받고서 원래 이 갭자리 다안 메꾸고 위에서 지지받고 있다. 그러면요, 이 종목은 3,070원이에요. 여기가 이탈 안 하면 되는 거고, 짧게 잡으시는 분들,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요, 요 아래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차, 2차예요. 이만큼 분할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흐름은 바뀐 겁니다. 매집봉 하나 있어요. 그럼 애가 여기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1차적으로 대가리 값 3,550원 조금 더 가준다. 그러면은 약한 3,800원까지 올라가 줄수 있는 종목이에요. 삼성 SDI가 1조 납품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있었는데, 좋은 뉴스는 있었는데요. 여기 올라오고 나서 보셔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92,500원. 여기 궁구리를 치고 올라오고 나서 보셔도 늦지가 않다. 여기로 올라와야 공구리도 쳐지고 흐름도 바뀌는 자리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량주 보시는 분들은 여기 좀 올라오고 나서 삼성 SDI는 해보실 수 있어요. 여기 흐름 바꾸면은 우상향, 우상향 흐름 나오면서 여기까지 충분히 가줄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브랜드엑소 코퍼레이션이 7,230원 잡았습니다. 앞전에 소파리 요 박스권을 뚫어주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하실 분들은 1차, 밑에서 2차, 손절이 어디에요? 오늘 시가를 잡으면 겁나게 길지. 기준선, 그래요. 오늘 시가 잡아야 되고, 분할을 가르마 비율로 잘 하셔야 돼. 해보실 분들, 1차, 2차, 진입 가능합니다. 브랜드 엑소 코퍼레이션 상한가 잡으신 분들, 나 있답니다. 앞전에 소파리, 뛰어넘는 박스권 돌파 자리, 7,230원 잡으면 해볼 수 있습니다. 밑에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1차 들어가신 분들 상한가 15% 이상 수익 나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따님 나 있다. 자, 양자컴 관련 ALT가 바로 VI다. 근데 뭐 뉴스는 나왔지만 자, 이거는 뭐 박스권 하단부로 보고 사는 거고, 내려가는 흐름, 이게 큰 흐름, 작은 흐름. 61선 위에 올라오고 나서 보셔도 됩니다. 따라갔으면은 마이너스 10%라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안 따라갈 겁니다. 안 보는 사람들이 겁나게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쳐맞는 거지. 자, 우리 멤버십 종목 4% 이상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9시 20분에 좀 늦게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종목을 찾다가 못 찾아서 좀 뒤늦게. 32,400원일 때 지금부터 진입 가능합니다. 일봉 손절 스윙도 되는 자리니까, 일봉 손절은 어제 시가, 오늘 단타 손절은 금일 저가 잡고 보시면 됩니다. 자, VI 향해서 갑니다. 바이오니아 VI. 우리 멤버십 분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바이오니아 2차 VI. 우리 멤버십 분들, 나 있다! 이번 주한 주도 출발을 산뜻하게. 자, 넥스트 칩이요. 예전에 이제 처음 상장하고 나서 내려가던 흐름이 바뀌고 잘 올라갔습니다. 저점 고점 올라가면서 잘 올라가다가 이제 깨지고 나서 지금은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큰 우하향. 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인데 큰 우하향의 흐름은 안 바뀌었습니다. 작은 흐름은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공구리 치고 0차 다시 박스권 장기 이평선 위로 안착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1차적으로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큰 흐름의 상단까지.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가 안 깨지면 되는 겁니다. 어제 시가인데 좀 손절은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지금 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꽤 올라갈 자리가 있네.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16,000원까지. 애가요, 여기까지 찌르는 매직봉, 지금 앞전 여기 뛰어넘는, 그리고 여기 찌르는 매직봉 만들러 가는 자리거든요. 지금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봉에서 손절 잡고서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쏘고 난 다음에 안착할 때, 눌러줄 때, 그때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공구리가 처지게 되고요. 장기 이평선 위에 안착하면서 큰 우하향의 흐름과 이격도 붙어지는 자리가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자리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흐름을 바꾸거나 바꾸지 않았으면은 공구리가 쳐져 있고 이격이 가까운 자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고 나서 다음에 이제 눌러준다. 서서히 이격이 붙는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는 보여지는데, 다음에 이제 눌러줄 때, 이격이 서서히 붙을 때부터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종에 빼놓으시고, 나중에 붙을 때 보시면 됩니다. 자, 레이저셀은 9,700원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공구리가 처지는 거예요. 9,700원 위로 올라오고 나서 안착을 하게 되면요, 애가 뭐 크게 막쫙 간다 이건 아닙니다. 왜? 이격까지 내려가는 추세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럼 애는 뭐예요? 공구리가 쳐져 있으니까 그냥 좀 짧게 보는 단기 수익. 요 앞에 매물 때까지 한번 찌르러 갈수 있는 매집봉을 누리고 들어가는 단기 수익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 같은 경우는요, 9,700원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매집봉 하나 놀이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매집봉도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퍼센테이지가 한20% 돼요. 결코 작은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 뭐한 15%에서 20% 정도 먹을 수 있는 매집봉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구리를 치고 나온 이후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셀라 같은 경우는요, 앞에 매집봉들 많아요. 지금 자리는 이제 손절 짧게, 손절 짧아요. 5% 정도니까. 요거 좀 분할 매수한다 하고서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나라셀라는. 왜냐면 나라셀라는 요 흐름이 바뀌었어요. 바뀌고서 박스권 하단부기 때문에 짧게 잡고서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최소한 60일선 위에 있는 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여러분들 아무리 싸져도 최소한 60일선 위에 있는 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는 왜 60일선 밑에 있는데 해도 되냐 그래요. 얘는 흐름이 바뀌었잖아.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흐름이 바뀌고 지금 박스권이 있는 상황에서 60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할수 있다라는 거고, 흐름이 안 바뀐 애들, 안 바뀐 애들은 최소한 60일선 위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인벤티지랩 거래 터지는 봉 잡았습니다. 1차 진입. 2차는 5일선 부근 아래로 들어가시고, 단타 짧은 손절은 15,540원. 스윙도 가능하고요. 요게 내려가는 흐름 바뀌고 나서 요 흐름도 뚫어준다. 그러면은 장기 이평선 위에 있고요. 흐름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애도 16,000원 손절 잡고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자리는 이제 오늘 뭐 애가 뻥 뚫고 나갈지, 다시 오늘은 살짝 눌렸다가 이 이후에 나갈지 그건 모르지만 스윙이 가능한 자리고, 16,00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되겠고, 손절은 짧아서 좋아요. 1차적으로 반등 나온다. 반등 나서 올라오면 18,000원, 그리고 더 올라가 준다. 약한 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 줄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